뭐 특별히 바라는 게 없어요 남편한테? 남편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없나요 이민정 씨 그러면? 이게 다양한 몸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다양한 몸을? 아 재밌다 이거 재밌다 다양한 이거 재밌어요 다양한 몸이요? 손도 있고 뭐 많잖아요 아 여러 가지 이제 네, 신체 부위 신체 부위가 많잖아요 모든 걸 동작시켰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주 단순해요? 네.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하자 이거죠? 그 말 맞잖아요 이야 역시 적극적이시다 박다인 씨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 시간 네. 강의를 들으세요 네, 강의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밟아가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박다인 씨는 뭐 특별히 바라는 거 있나요? 저는 되게 많이 바라는 게 엄청 많았어요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이렇게 살고 싶은 이상형이 크고 남편은 좀 조용히 살고 싶고 나이가 나이 차이가 많군요 몇 살 차이 나세요? 띠동갑입니다. 12년?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아, 그게 얘기가 되네. 그렇구나. 네. 한 달에 한번 맞아요. 한 시간인데, 한 시간인데. 한 시간은 왜냐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 준비하는데. 네, 그럼,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가현철 씨는 뭐, 특별히 뭐, 부부애가 워낙 좋으니까. 저는 말을,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해요. 네, 대화 많이 하고. 그러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자기야?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 사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서로 얘기하는.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요. 진짜 좋다. 그 소통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상대방은 이야기 안 하면 절대 안. 아,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503호실에 수고도 갔다나. 알겠습니다.